오늘 뜯은 김에 R&D 디페프 뜯은 김에 싹 오늘 세척할 수 있는 건다 세척하고 갑니다. 그래서 오늘 잔업했습니다. 잔업 오늘 몇 시고? 11시 10분 잔업했습니다. 한번 뜯을 때싹 깨끗하게 해놨고요. 그 다음날 이제 새옷 입어야 기분 좋아. 그래서 한번 뜯을 때싹 그거 합니다. 세척할 거다 해놓고 내일은 이제 조리만 착착착착착 해가 나가려고 늦게까지 오늘 했습니다. 오늘 키 포인트 흑기 크림 하는데 차주분들이 매니폴드만 뜯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쉬워. 왜 그러냐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로 가서 고압 세척기로 씻으면 돼. 근데 흑기 매니폴드 중에 흑기 크리닝 중에 제일 힘든 작업이 흑기 포트 닦느냐, 포트. 저 포트를 어떻게 닦느냐, 관건이랑. 차주분들 전화 오셔가지고 흑기 크리닝인데 얼마예요?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. 진짜 많이 물어. 그마에 비싸요. 이 소리하고. 진짜 많이 물어. 근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장님들, 조금 금액을 싸게 하는 사장님들은 다 저걸 억수로 깨끗하게 닦아줘. 그래, 두 말이 없지. 나가면 차가 완전히 신세계가 맛보는 거지. 그래서 오늘 집에 빨리 시골 올라가고 싶은데, 아씨, 그래도 이거 한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찍습니다. 흑기 포트를 닦는 게 관건이라. 저게 시간 제일 많이 걸려. 한번 봐보세요. 어떻게 닦아나온다. 이렇게 닦아놨습니다. 여기 닦는 거. 근데 여기 가스켓이 죽어 한 번씩. 흑기 메이플 가스켓에서 기름이 새요. 그럼 여기 어떻게 돼? 다 젖어. 흥건하게 젖어요. 그러면 여기도 다 씻어놨죠 지금. 깨끗하게 다 씻어놨죠. 하는 김에 호스까지 다 갈라고 지금 이 2차 호스 갈아놨죠. 스무스타트 갈아놨고 호스 다 갈아놨습니다. 그락 각센상 갈아놓고. 그다음에 디페퍼. 내일 조립 하려고 일단은 넣어놨습니다. 넣어놨습니다. 조립 안 했어요. 가 체결 해놨습니다. 새 제품입니다. 그래, 저게 관건이라. 저게 관건. 저걸 얼마나 잘 닦아주냐에 따라서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라. 대충 닦고 되는데, 어떤, 이 차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, 어떤 차들은 저게 꽉 막혀. 진짜 숟가락 펴면요. 엄청나게 많이. 내, 저, 동영상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, 그거. 저걸 어떻게 닦느냐가 키포인트다.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면. 두번 다시 안 해. 옛날에 우리도 처음 할 때는, 와, 이거 꼭 해야 되나? 이걸 꼭 해야 되나? 하는 그런 멘붕이 올 때도 있었다고, 진짜. 이제는 지금 귀신같이 닦아놓지, 앉아. 완전 귀신같이 닦아놓습니다. 근데 또한 가지 더. 저걸 안에 막 브러쉬 가지고, 엄청나게 막새 것처럼 헤드 내려가지고 우리 재생하면 헤드 내려 새 것처럼 탁 올리 놓지 않습니까? 그렇게 닦느냐? 그렇게는 못 닦아. 그렇게는 못 닦아.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터를 깨끗하게 닦아드리는데 밸브 위에 있는 그 포터들이 이렇게 지저간하게 들어가는 그게 어려워 사실. 어떤 분들은 막 우리 선배님 한번 보면 막 흑기 저 스팀으로 가지고 막 쉐리 닦아서 왔는데 그까지는 힘든 것 같아. 저는 그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아. 최선을 다해서 닦아드리지만 우리 선배님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더라고. 아, 그건 진짜 힘든 것 같아. 그래서 그 선배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. 진짜 대단한 분이야. 그 커키 포트 저 스팀으로 닦아보세요. 얼굴하고 오, 재질 다 튑니다. 진짜. 그런데 마셔야지. 진짜 열심히 닦아드리는데. 그래서 금액대가 차이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열심히 해주는 만큼, 아시죠? 열심히 해주는 만큼 대가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닦아드리는데 막 스팀 가지고 닦는 그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. 온전히 다 튀고 스팀이 약품이기 때문에 또 몸에 억수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항상 방독면을 끼고 하거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게안 낫겠나. 차주분들은 그냥 막 흑기 크레인 하면 저거 떼가지고 흑기 시크고 붙이면 그게 끝 아이가?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
집에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. 아, 날씨도 덥고 완전 막 끈적끈적하게 막 샤워하고 미치겠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돈 받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닦아 조립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. 그렇게는 하지 않아. 아예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. 안 하는 게 낫지. 그렇게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한번 아시라고.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 저거 닦는 게 제일 싫어. 누가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. 방도막 끼고 막쉐 닦아봐요. 아우, 아우. 오, 막 공장에 막 어떤 분들 들어오면 우와, 뭔 냄새야? 이러면서 놀랍니다, 놀래. 그래, 코가 작살이 나지. 그제 비염시술 했다니까. 아빠 뒤진 줄 알았지. 어? 아빠 뒤진 줄 알았어. 아, 10년 동안 고생하다가. 어찌보면 그 흑이크림 많이 하신 분은 폐암으로 죽는 분도 계십니다.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.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. 우리 선배가 내 제보고 흑이크림이 많이 하지 마라. 아, 죽는다 죽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. 저도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봤다니까.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냥 아시라고.